성전 운원마을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송미숙 집사입니다. 153일간 감사대행진에 동참하며 저의 삶을 들여다보니 감사의 제목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평범한 가정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린데 2008년도 저의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중상을 당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입원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다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은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매달려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신음하며 걸어왔는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교통사고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는 천일대행진, 바로 1000번째 기도를 진행하던 기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저에게는 특별한 기도의 기간이었고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졸지에 가정의 가장이 되어보니 정신적 충격과 함께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와 체력까지 너무나 어려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네 가족 제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저의 1000번째 헌금 봉투에는 사랑하는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담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 기도를 받으셨는지 적어 올린 기도 제목들마다 100%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만나는 행복한 시간들을 통해 저와 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과의 그 행복한 만남이 매일매일 계속되도록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통해 제 옆에 든든한 동역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귀한 집사님은 남편이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에도 같이 동행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믿음 안에서 형제처럼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 병상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힘이 날 수 있었고 낙심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 되돌아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서 오늘도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매일 집에 찾아와서 남편의 재활을 돕는 활동 바우처 봉사자가 그만두는 난감한 일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당황했지만 그때도 저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좋은 봉사자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구하여 두 달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의 손수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지쳐있고 많이 우울해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들로 방법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세밀한 위로와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인도자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다만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건강해진 남편 덕에 저희 무릎과 손과 발 관절이 나도 신경 써 달라고 외치는 통에 저도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건강 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미리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도 드립니다. 저희 남편에게 지혜와 믿음과 의지력을 주셔서 재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